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드리는데 그렇죠. 일단 우리 저 홍석천 씨가 네. 이 머리카락이 좀 풍성하다면 네네네. 그 얼마 정도를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저는 뭐 될 수만 있다면 예. 제 재산의 절반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네. 절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. 머리 심는 순간 절반 나가요. 맞아요. 지금 요 직업에 최적화된 게 맞아요. 이 깔끔한 이 머리를 이거는 왜 내가 머리카락 갖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절반 정도를 낼 의향이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? 그 정도로 절박합니다. 우리도 이상민 씨도 네. 룰라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네.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. 얼마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니 뭐 아니 그 다 쓰죠 뭐 뭐든. 아 100억? 아니 100억이 뭐예요? 1000억이라도 써야지.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또 빚을 얻어야 돼. 빚을 얻어서 갈 수 있더라도 나는 간다면 굉장히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. 그때는 뭐 정말 잘 돈이라는 거에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. 어느 정도였습니까? 그러니까 돈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헬기 타고 다니면서 스케줄 맞추고 어머. 예, 그러니까 룰라를 원하는 곳에서 다 맞춰드릴게요 했던 게 뭐 개런티 1억. 우와, 그 당시에. 예, 네, 그 당시에. 지금. 아, 멋있겠다, 진짜. 네. 그리고 그때하고 얼굴은 심지어 많이 안 변했었죠. 이런 가치도 대단하지만, 예, 예. 지금 정말 벌써 9살 차이 나는 우리 정성원 씨. 아, 그 가치는 또 대단하죠. 이번에 어떻게 그 결혼 생활, 만약에 판다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거 팔아야 돼요? 아니, 안 팔겠지만, 못 팔겠지만. 측정해보자고. 측정을 하면. 요 정도의 가치. 네. 사랑을 가치로 매길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사랑을 가치로 매길 수 있을까요? 제 생각으로 환불하시잖아요. 죄송합니다. 돈이 없어서 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아홉 살 연하가 아니라 아홉 살 연하인 정석원 씨잖아요. 그 가치가 완벽한 거죠. 정석원 씨 예전에 좋아하셨나 봐요. 아니요, 정석원 씨 제가 워낙 친해서. 아니 전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정석원 씨 장가갈 때 제일 많이 온 사람입니다. 우리가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. 저희 타이틀.